아직도 사진만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영상을 찍었는데 실물과 많이 달라서 짜증난 적 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가져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대리 만족? 연예인 그리고 크리에이터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카메라에 담긴 모습이 실물과 다르다고 느낀 적 누구나 있으실 텐데요.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조명 등 환경 설정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자주 듣고 있답니다. 사실 실물은 이뻐요. 실물 털려서 나락가는 상황을 겪을지도. 이런 거 밝혀주면 안 되는데. 영상 속 인물이 실물보다 별로라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로 밖에 나올 수 없었던 그 오랜 간극을 이제 저와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만화처럼 극적인 반응을 연출해주고 싶을 때 사용한다던가 이런 거. 오다 좋다. 이렇게 격한 반응을 해줘야 자꾸 사주지. 이래서 일본 언니들이 인기가 많겠지? 반응을 잘해주더라고. 요즘에는 다양한 스마트폰 부정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포토샵에서 성형 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던 리퀴파이 기능인데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리퀴파이는 사용법이 간단하면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물을 보여준답니다. 포토샵을 배우려던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았을까. 사진을 찍은 후에 얼굴을 보정하는 방법은 많이 보았지만 동영상 속의 얼굴을 보정하는 방법은 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포토샵 장인도 울고 가는 동영상 성형 방법. 당신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오히려 실물보다 더 매력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영상 인물 보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Let's go! 안녕하세요. 와키스 크리에이티브의 와키입니다. 저는 누구나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영상 제작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보정할 영상을 불러왔고요. 쉐프트를 꾹 누르면 여러가지 모양의 쉐입이 나오는데요. 동그라미를 선택한 후에 얼굴 부분을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 마스크는 none으로 하고요. 마스크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트랙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트래커가 보이는데요. 메소드에서 Face Tracking Detailed Features를 선택하고 재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동으로 얼굴의 각 이목구비에 대한 위치 등의 데이터가 Effect Control Panel의 Face Track Point로 정리가 됩니다. 완료가 되었다면 Adjustment Layer를 추가해주고요. Effect 창에서 Liquify Effect를 적용시켜줍니다. 혹시나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이펙트 설명을 해드릴게요. 와프 툴은 픽셀을 이동시키는 기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픽셀을 밀고 당기는 라인 보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파커 툴은 오목하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라인 보정보다는 눈을 작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러 툴은 파커 툴과 달리 볼록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픽셀을 확대해주는 것인데요. 주로 눈동자 크기를 크게 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옵션을 열어서 브러쉬 사이즈나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리컨스트럭트 툴은 만약 라인 보정을 잘못했다면 해당 부위를 원래대로 복구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프 툴과 블러 툴을 사용하여 보정하였는데요. 플레이를 해보면 얼굴의 움직임에 따라 이펙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튜토리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트래킹 데이터를 연결시켜준 후에 보정을 할 것인데요. 트래킹 데이터를 열어보면 왼쪽 눈, 오른쪽 눈, 그리고 코, 입, 왼쪽 오른쪽 중간 부분 뺨, 그리고 턱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움직이는 영상에 보정이 되게 하려면 트래킹 데이터에 맞게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쪽 뺨 부분부터 먼저 해서 보여드릴게요.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트래킹 데이터에 링크를 걸어줄 것인데요. 디스토션 메쉬 오프셋에 Alt키를 눌러서 익스프레션 창을 열어주고요. 트래킹 데이터에 있는 왼쪽 뺨에 링크시켜줍니다.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왼쪽 뺨이라고 이름을 정해주시고요.
방향은 저희가 보는 방향이 아니라 인물의 방향에 따라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부분은 익스프레션을 카피해서 이름만 간단하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펙트를 선택하고 Ctrl D를 눌러서 복제한 다음 익스프레션에서 오른쪽 밤으로 바꿔줍니다. 또 카피한 다음 턱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할 것인데요. 리퀴파이 이펙트를 사용해서 눈의 크기를 조정해도 되지만 저는 벌즈 이펙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서 이펙트를 적용한 후에 벌즈 센터에 알트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요. 익스프레션을 붙여넣기 한 후에 왼쪽 눈동자로 바꿔줍니다. 하나 더 카피해서 오른쪽 눈동자로 바꿔줍니다. 지금은 벌즈 하이트의 수치를 0으로 바꿔주고요. 호리존탈과 버티컬 레디우스를 조정해서 눈에 맞게 크기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펙트에 트래킹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부터 워크 툴을 사용해서 보정을 할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지 체크하면서 보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과하게 성형한 얼굴을 보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으니까 너무 이례적인 게 느껴져서 그렇겠죠? 그거 있잖아, 가짜 미소. 얼굴만 움직이고 눈은 웃지 않는. 대표님! 으악! 기회가 식돌군. 왼쪽과 오른쪽 뺨 그리고 턱 부분의 이펙트를 각각 따로따로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보정해 주시면 됩니다. 눈은 벌지 하이트에서 수치를 바꿔서 원하는 크기대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보정 전후를 확인하고 싶다면 레이어의 눈만 간단하게 껐다가 켜보면 됩니다. 이제 플레이를 해볼게요. 포토샵에서 리퀴파이를 사용해서 보정하는 것보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보정하는 것은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눈은 벌지 하이트에 키프레임을 주시고요. 디스토션 퍼센테이지에서 키프레임을 주어서 0%에서 100%로 끝이 나는 키프레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와 컬러를 보정을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코나 다른 부분을 보정하고 싶다면 턱에서 했던 방법처럼 따로따로 링크 걸어서 보정해 주시면 됩니다. 얼굴 보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만 설명해 드렸고요. 툴에 관련한 자세한 사용법을 알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은 고화질 카메라로 인해 땅구멍에 모공 쏙쏙까지 보이기 때문에 고화질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연예인같이 피부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고 싶다면 왼쪽 링크를 클릭해주세요.